바이엘은 미네니 에릭 다이어를 영입한 이후 독일 축구계는 예상치 못한 무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홈 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던 미네니 다이어 합류 이후 처음으로 4년 만에 리그 홈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날 선발 출전한 해리 케인이 최저 평점을 받으며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케인의 다이어 영입 요구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자 미엔 팬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독일의 축구 전문가들은 케인의 최근 부진에 주목하며 그의 토트넘 시절과 미넨 시절의 공격 지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놀랍게도 케인의 토트넘 시절 공격 지표가 미넨 시절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넨의 전력이 토트넘보다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이러한 아이러니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네은 중화위권 약팀 베르더 브레멘에게 16년 만에 패배하며 독일 축구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미네니 케인을 영입한 이후 슈퍼컵 결승전에서 3대 0으로 패하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연승 기록도 마감되는 등 연이은 부진을 겪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케인의 영입이 미네의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손흥민의 부재가 케인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미넨의 현 상황은 축구계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릭 다이어의 영입 이후 이 팀은 예상치 못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포칼컵에서 3부 리그 팀에게 2라운드에서 탈락하는 등 케인의 합류 이후 연이은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그에서는 레버쿠젠의 승점 차이로 밀려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케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영입된 평판이 좋지 않은 에릭 다이어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팬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미넨의 현재 리그 순위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으로, 팀은 역사적으로 리그 우승을 당연시 여겨왔으나 현재는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인의 추천으로 영입된 다이어가 팀에 합류하자마자 리그 13위 베르더 브레멘에게 홈에서 패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해리 케인은 최근 바이엘은 미넨에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르더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전방에 고립되어 효과적인 플레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으며 그 결과 그는 낮은 평점을 받아 워스트 선수로 지목되었습니다. 미넨이 이 경기에서 22개의 슈팅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르더 브레멘의 견고한 수비진을 뚫지 못해 패하고 말았습니다. 투 감독은 경기 후 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는데 특히 의미 없는 플레이만 반복했다는 지적은 사실상 케인의 부진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케인은 이번 시즌 많은 득점을 기록했지만 그의 골들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골을 거의 넣지 못했습니다. 또한 투 감독이 공격 전술을 케인 중심으로 바꾼 이후 케인의 개인 득점은 증가했지만 팀 전체의 전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케인이 토트넘에서 지난 시즌 30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8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케인의 득점 능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그의 기여가 팀의 전체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바이엘은 미넨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해리 케인의 바이엘은 미넨에서의 부진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케인이 미넨에서 고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토트넘 시절의 파트너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케인의 공격 관련 세부 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그의 기대 득점 값이 미네에서 16.32인 반면 토트넘에서는 21점으로 훨씬 더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케인이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손흥민의 패스 능력과 오프 더볼 움직임, 양발 슈팅 능력은 프리미어 리그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빅 찬스 메이킹 횟수는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으며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은 특히 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케인은 손흥민과 함께할 때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미넨에서 케인은 토트넘 시절의 강력한 모습을 혼자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독일 축구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케인이 손흥민과 같은 파트너 없이는 그의 전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넨에서의 전술적 적응과 팀플레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바이엘은 미넨의 현재 상황과 해리 케인의 영입 이후 성적 부진에 대한 축구 팬들의 반응은 심각한 우려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케인의 합류 이후 미넨이 겪고 있는 무관의 기운에 대해 가감없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도착한 이후 미네의 모든 컵 대회에서의 탈락,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먼 거리감,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충격과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특히 케인이 팀에 추천한 에릭 다이어의 영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결정이 토트넘에서의 무관의 원인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네는 지난 10년 동안 리그 우승을 단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최다 우승팀으로 포칼컵과 슈퍼컵에서도 화려한 업적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케인의 합류 이후 모든 컵 대회에서의 탈락과 리그 우승의 불확실성은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사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케인의 개인적인 실력과는 별개로 그의 팀 우승과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케인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경력을 고려할 때 그의 영향력이 개인적 성취에만 국한되고 팀 전체의 성공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이번 시즌 바이엘은 미넨이 어떤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이는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인의 뛰어난 공격 수준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의 경향성은 개인적 커리어에 더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의 갑작스러운 복귀 및 출전이 패배에 기여한 사례, 그리고 높지 않은 프리킥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프리킥을 시도한 것 등은 케인이 팀보다 개인적 성취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팀 내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실력이 부족한 다이어 같은 선수의 기용을 요구한 것도 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반영합니다. 손흥민은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 이후 더욱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은 프리미어 리그 관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토트넘 선수들과의 웃음 가득한 모습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뉴스의 끝입니다. 다음 뉴스를 기다리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세요. 매우 감사합니다.